논리 충전, 무논리 충전. 1분 끝장 토론 콘텐츠 인투 1분 토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입니다. 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입니다. 아, 이거 아니고. 아, 내 찍먹이야? 아, 맞아. 우리 나 부먹어. 맞아. 나 부먹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후공할게요. 아, 먼저 해. 응, 후공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논리가 있는 건데. 그래요? 어, 그럼. 그럼 후공할게요. 아, 먼저 해, 빨리. 아, 탕수육은 찍먹이 맞습니다. 왜냐면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거든요. 찍먹. 소스를 부어버리면 그 자체로 그 소스를 찍은 탕수육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오죽하면 인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중화요리집이 연중반점에서 고기튀김이라는 음식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탕수육을 소금 또는 간장 그리고 소스 여러 개의 이제 고기에 튀김을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찍먹이 맞다. 이렇게. 탕수육은 원래 소스와 함께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웍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먹게 나온 요리가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말 그 소스의 깊은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소스 없이 먹고 싶다면 고기 튀김이라는 메뉴를 따로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잘하는 집에서는 안에 이제 고기와 튀김옷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 맛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탕수육은 원래 소스가 함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얘는 반박 불가입니다. 예. 이게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탕수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스를 부어버리는 순간 결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선택지 자체가. 우리가 탕수육 소스를 찍어 먹을 것이냐, 부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선택지. 부먹을 하고 싶으면 넣어 먹으면 됩니다. 네. 아니,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택할 게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찍먹의 최대 단점은 입천장이 까진다는 거예요. 예, 입천장 까지면은 또, 약국 가서 오라메디 사서 발라야 되죠. 얼마나 그게 비용이 큽니까. 예. 그래서 부드럽게 원래 이렇게 버무려 먹는 게 탕수육입니다. 예. 시작. 입천장이 까진다는 논리로 접근하려면 지금 그 슈퍼에서 파는 과자도 먹으면 안 되고요. 일본식 돈가스도 먹으면 안 되고요. 못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 제가 그래서 과자를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돈가스 소스도 매번 부어 먹고요. 예,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기 때문에 탕수육도 부드럽게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논리에 설득되셨나요? 또 다른 논리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종선, 김현철 기자였습니다. 인투 1분 토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찍먹, 나는 부먹인데 찍먹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하냐, 이거를. 그 논리로 그냥 궤변해도 돼요. 아니 잘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봐. 아이씨 잘하죠. 잠깐만. 아니 찾아보자. 아니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무슨 백분 토론처럼 무슨 뭐. 알았어. 찍먹. 내 논리로 해요 재밌게. 알았어.